안녕하세요. 이 보쉬 글루펜 이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요거 제가 갖고 있는 3000mAh짜리로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얘는 1500mAh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몇번 쓰지도 않았는데 금방 닳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놨고요. 다음에 요거 회로 뺀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뜯어내고 먼저 그 와이어를 한번 이렇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쪽 요것도 이렇게 이제 떼내야 됩니다. 요거 떼내는 방법은 그냥 니퍼로 할 수도 있고, 요 드라이버로,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요걸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스팟 용접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납땜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납땜도 잘 하면, 요잘 붙으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떼는데 좀 시끄러워 가지고 먼저 제가 요거를 망치를 이용해서 뜯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닥에 두고 망치로 바로 튀어 나갔습니다. 매끄럽게 뜯어졌고요. 매끄럽게 뜯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플러스 쪽도 옆으로 이렇게 틈에 밀어넣고 한쪽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쪽.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쪽도 요 플러스 쪽도 납땜하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다 뗐습니다. 뗐고, 이쪽이 플러스 V고, 쪽 마이너스 V, 요거 다 뗐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교체할 이제 배터리고, 요거는 저기 미러키 배터리 리필할 때 썼던 건데, 요거를 재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플러스니까,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납땜을 할 거고요. 뭐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납땜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이 페이스트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페이스트 좀 이렇게 바르고요. 자, 납땜으로 인두기 쓸 거는 요 미러키 제품을 쓸 겁니다. 파워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먼저 여기에 납을 좀 녹인 다음에 플러스를 단자를 올려서 같이 납땜을 할 겁니다. 요 배터리 납땜할 때 높이가 좀안 맞아서 꼭 누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요거
지지대로 이걸 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땜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먼저 물을 좀 녹이고요. 배터리에는 좀 열을 많이 가하지 않는 게 좋아서 자, 납이 붙었습니다. 예, 세게 완벽하게 딱 붙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했고, 이제 마이너스는 요거. 요걸 이용할 건데요. 원래 최초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혀져 있었거든요. 요거를 또 똑같이 페이스트를 좀 바르고 제가 과거에 이거 리필했던 거라 리필할 때도 그 납땜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납땜 자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여기 올려놓고 납을 좀 도입해 마이너스에 납을 또 납땜을 하겠습니다. 납땜을 조금 더 자, 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페이스트를 좀 바른 다음에 이제 지금 납 팁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또 이걸로 깨끗하게 예, 깨끗해졌죠? 자, 대기하고 자, 또 이렇게 납땜을 하겠습니다. 붙었고 이제 충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이크로 5핀 단자인데 예,
지금 만충. 이게 충전을 다 해놨었거든요. 지금 만충 점등이 됐습니다. 충전 중일 때는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제대로 된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작동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거 또잘 빠지네. 그다음에 이렇게 밀어내는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조심히 닫아줍니다. 이렇게.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링을 끼워주고요. 벌어지지 말라고 끼워줬고, 그다음에 요것도 링을 요거 하나 더 끼워주고요. 좀 힘이 든데. 여기 윙 끼워주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끼워주고, 그다음 나사 두개 조여주면 끝이 납니다. 예, 잘 작동하고 간단한 다이였습니다.